완주군의 대표 축제 제10회 와일드 앤 로컬 푸드 축제가 3년 만에 다시 기지개를 켰습니다. 기존 야생의 신기한 먹거리에 지역 농산물인 로컬 푸드를 더해 축제를 새롭게 구성했는데요. 주민과 관광객 모두 자연 속에서 모처럼 힐링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상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흙을 파헤치자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릅니다. 달궈진 돌에 물을 부어 수증기만으로 쪄낸 자연이 만든 음식들. 과거 삼배를 짜기 위해 삼배를 찌는 과정인 감자 삼구 체험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배가 고프던 시절에는 감자를 넣고 했다고 해서 감자 돼서 먹고 해서 허기진 배를 채운다고 해서 그 감자를 넣고 그랬어요. 화덕에서는 꽃이 익는 냄새가 퍼집니다. 방울토마토며 채소, 고기까지 완주에서 나고 자란 로컬 푸드 꼬치로 직접 굽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구워 먹으니까 재미도 있고 애들도 즐거워하고요. 로컬 푸드라서 그런지 조금 건강한 맛도 있고. 텐트를 치는 엄마와 아빠, 자연을 벗삼아 맘껏 뛰노는 아이들. 여기서 오늘 저기에서도 축제도 많이 놀고 가족들이랑도 같이 재밌게 놀고 싶어요. 올해 새롭게 선보인 프로그램 불편한 캠핑 2박 3일 와일드의 법칙은 3분 만에 사전 예약이 완료될 정도로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이런 와일드 푸드에 와서 자연과 함께 생활하는 거를 배우고 즐기고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러 가겠습니다. 완주 13개 읍면 주민들이 준비한 마을 셰프들의 밥상도 북적입니다. 이곳에서는 각 지역에서 자존심을 걸고 내놓은 맛있는 밥상이 관람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완주 와일드 푸드 축제는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체험거리도 많습니다. 3년 만에 다시 돌아온 완주 와일드 앤 로컬 푸드 축제. 새 단장을 통해 청정 자연과 로컬 푸드 1번지를 알리는 완주 대표 축제로서의 부활을 알렸습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